지금 할 게임은 주디 김밥각이라는 게임입니다. 해볼게요. 레디 스타트! 손님 원하는 대로 재료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대요. 그리고 일단 밥을 풀까요? 한 번, 두 번, 세 번 피고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거, 이거, 그다음에 이거 고기인가? 그리고 치즈 넣고 말아줍니다. 그리고 썰어요. 다 됐습니다요. 자, 여기 있습니다요. 자, 손님은 근데 똑같네. 둘, 셋 다 넣고 차례대로 안 넣어도 되겠지? 여 위에 또 뭘 뜯을까? 아, 치즈? 오, 맛있겠다. 야, 치즈 왜 안 넣어줘? 잘못한 것 같은데? 이상하다. 치즈 넣어줬나, 이거? 아, 뭐야, 됐네? 이제 이거는 밥. 야, 빨리 해야 돼. 깻잎이다. 하고. 치즈 넣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말하라는 거구나. 그냥. 그리고. 치즈인 줄 알았나? 아, 죄송해요. 아니, 좀 기다리지, 아니. 좀 기다리지. 들어보니까 김밥 중에 고봉김밥 맛있지 않아요? 고봉김밥, 새우김밥 맛있으니요. 김치 이렇게 하고. 말고. 아, 왜 안 잘려? 아유, 김밥이 좀 질기네. 됐다, 여기 있습니다. 레벨업. 아, 이러다 너무 어려운데? 생각보다? 레디, 고! 뭐. 밥, 일단 밥. 그리고 이거 하나. 치즈. 네. 자, 여기 있습니다. 좋아요. 저는 레벨 몇 가지 갈지. 셋, 넷, 다섯. 이건 다 들어가네, 그냥. 저 끝에 것만 더 다른가 봐. 여기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이거. 빨리 썰어둘게요. 아유, 죄송해요. 기다리세요. 빨라진 것 같은데? 이 들어갔어? 들어왔네. 아, 좀 갖다 봐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안 잘릴 때마다 때리고 싶어. 돈 얼마나 벌까? 여기 개수님이 오면 유지는 할 수 있겠지? 근데 아무리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장사하면은 그렇게 그만큼 그게 이득이 나나? 별로 안 낼 것 같은데 전기세랑 뭐 월세 그 건물비 이런 거 내면 레디 스타트! 나 오래 갈 것 같아. 저랑 대결하실래요? 계속 하게 되냐. 됐다. 오, 손님 좀 빨리 오셨겠어. 하지만 내가 더 빨리 하면은 소용없지. 미리미리 써놓고 있으면 편할 건데. 들어가면 김밥 단무지랑 김치만 단무지 김치 햄만 있으면은 김밥은 완성이지 않아요 거의? 맛있어. 맛살 없어도.
맛살하니까 생각난다. 저 막 소풍 갈 때마다 엄마가 김밥 싸주잖아요. 그때마다 맛살 맨날 아침에 볶고 갔는데 엄마 볶고 있을 때 먹어 맛살 안 볶은 거. 있어요. 레벨 업. 요새는 근데 싸가는 사람보다 사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? 레디 그 김밥집 가서 소풍 갈 때. 이거 12시간 게임 아니야 이거 알고 보니? 아 밥 안 했다. 이게 칼질할 때 실수만 안 했으면 되는데, 그쵸? 아쉽네. 저는 69점이네요. 여러분들은 몇 점인가요? 여기까지 주디의 김밥각이었습니다. 안녕!